오늘도 미국 주식 쉽게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여쭤보시죠. 미주알 고주알. 자, 오늘도 유스스탁의 장우석 본부장 이양현 교수, 오늘은 세 명 완전체로 뭉쳤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제 이 교수님과 둘이 했을 때 네. 장우석 본부장님의 빈자리를 안 느껴지신 만큼 이 교수님이 굉장히 열심히 하셨어요. 네. 더 봤습니다. 많이 열의를 하시더라고요. 봤습니다. 다. 보셨어요? 네, 봤습니다. 예, 그럼 저희가 네. 오프닝 때 이렇게 앞담화 한 것도 네, 보셨겠네요. 다 들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실망했습니다. 뭘 또 예, 실망하세요? 네. 예, 죄송합니다. 네. 갑자기 또 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네. 죄송스럽고, 저희가 매일매일 다른 주제로 여러분과 미국 주식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잠시 후에 베스트 워스트 세종목 씨 확인해 볼 텐데,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는지부터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 이 시간에는 저희가 지난 한 주 동안에 있었던 월가를 뜨겁게 달군 이슈 확인해 보고 있고요. 화요일에는 미국 주식 알려드림이라는 주제로 기업과 ETF 분석해 보고 있습니다. 수요일에는 가는 종목 알려드림이라는 주제로 월가의 추천 기업이나 ETF 분석해 보고요. 목요일은 미국 주식에 대한 모든 궁금증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 오늘 잠시 후에는 베스트 세 기업, 워스트 세 기업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잠깐 이루키님이 다음 주 1월 20일 마틴 루터킹 주니어 생일 기념일로 미국 주식 휴장하나요? 맞습니다. 휴장합니다. 아니, 생일 기념일의 휴장. 굉장히 다양한 휴장일이 있네요. 네, 1월 그날도 놀고요. 2월에 또 있지 않습니까? 네, 2월에 있죠. 예, 2월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1, 2월에 좀 있는 편입니다. 아, 휴장일이 많네요. 2월은 대통령의 날이라서 네, 첫 번째 네. 대통령 워싱턴스 버스데이가 대통령의 날이거든요. 네네. 이게 또 2월 이번에 2월 17일 노는 날입니다. 아, 이게 사실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휴장을 별로 안 좋아하시거든요. 근데 또 그렇군요. 휴장을 하게 돼가지고 이제 저희가 또 휴장 가까이 됐을 때 관련해서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김대현님이 또 인사를 해주셨어요. 안녕하세요 하면서 항상 우리 위주얼 고주얼을 함께 방송하시면서 채팅창며도 많이 해주시는 분입니다. 자, 지금 이제 워스트 세 기업, 베스트 세 기업 볼 텐데 어떤 종목인지 화면으로 먼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베스트 세 기업, 워스트 세 기업 보도록 할게요. 베스트는 골드만삭스, 비자, 로키트, 마틴 잠시 후에 보도록 하겠고요. 워스트 타겟, 게임스탑, 그리고 보스턴 사이언티픽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우석 본부장님과 함께 워스트 종목부터 세 가지 볼 텐데요. 첫 번째 종목 타겟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겟이 연말에 장사가 잘 안 됐나요? 네, 잘 안 된 걸로 발표가 됐습니다. 네. 동결점포 매출이 원래 5.7% 예상했는데 네. 1.4%로 좀 못 나온 편이거든요. 장난감이 부진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일단은 실적이 잘 나올 거라 감안하고 주가가 올라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그쵸. 약간 좀 쉬어갈 가능성이 크고요. 다만 네. 그럼 여기서 주식을 버려야 되냐 아니면 더 가져가야 되냐. 제가 방금 전에 지금 나온 전문가들의 어떤 투자 의견 변동본을 봤는데 네. 거의 변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한 분기 잘못 나올 수 있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잘못 나올 수 이게 뭐 연속적으로 잘못 나온 게 아니고 또 마이너스가 아니기 때문에 네. 그냥 장난감이 좀 안 팔렸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장난감이 안 팔려. 그게 약간 출산 인구가 줄어드는 뭐 그 영향인가요? 너무 크게 뭐 갔나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네. 글쎄요, 딱히 뭐 타겟이 장난감을 판매하는 전문 업체는 아니잖아요. 연말에는 네, 뭐 마텔이라든지 또 해스브로가 원래 하는 업체가 따로 있다 보니까 굳이 뭐 그런 걸 그렇게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제가 보기에는 뭐 그 일부 장난감이 딴 데 쪽에서 더 싸게 해서 팔릴 수 있으니까. 근데 제가 이제 말씀드릴 건 뭐냐면 원래 잘 나오는 기업입니다.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인데 잠깐 쉬어갔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많은 분들이 주가가 좀 빠져갖고 지금 이제 한 6% 네. 어제는 소폭 마이너스였는데 이제 급한 마음에 막 주식을 사시는데요. 이런 주식 같은 경우에는 이런 케이스는 한 10여일 정도 더 이런 부분이 지속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일단 앞으로 이제 희망사항이 별로 없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조금 더 천천히 여유있게 구매가 상관없고요. 다만 이런 종목, 좋은 종목들은 이럴 때 구매하는 것도 하나의 좀 기회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엘님이 애들에게도 요새 아이패드 주어진다고 아이디 관련된 그 애플리케이션 만드는 회사를 더 추천한다 이런 거 올려주셨는데 다음 기업이 어떻게 보면 뭐 그와 관련된 기업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게임스톱, 이 종목은 왜 워스트일까요? 이 기업은 워스트가 된 지 한 5년 넘었습니다. 아, 그래요? 꽤 오래된 워스트 기업이고요. 이게 지금 연말 매출도 25%, 이익도 50%가 급감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네. 이게 게임 관련한 샵이에요, 샵.
가면 이제 게임을 판매합니다. 그 게임팩 같은 거? 예, 그렇죠. 아, 그런 거죠. 요새 사실 그걸 잘 안 하니까. 예, 지금 이런 거를 하여간 팝니다. 용기가 있는 거죠. 제가 초등학교 때는 사실 막 갤러그 막 이런 거, 마리오 이런 거. 그렇죠. 그런 거. 예. 딱 꺼져 뽑아잡고. 뿅뿅 해서 이제 막 버블버블 뭐 이런 거 했었는데. 안 팔리나 봐요. 꽤 게임을 어렸을 때 많이 하셨네요. 테트리스 얘기 안 하신 거 보니까. 테트리스. 테트리스. 지금도 사실 테트리스는 종종. 그죠. 테트리스는 그 사실 남녀노소 좋아했던 게임인데 사실 이제 이게 최근에 다운로드 혹은 스트리밍 방식으로 보통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서 뭔가 칩을 사거나 아니면 이렇게 뭐 CD 사는 게 거의 없기 때문에 이런 이 회사가 좀 안 되죠. 지금 주가가 거의 5달러 4달러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다시 한번 얘기하겠지만 실적이 많이 안 좋아진 기업인데 다음 장에 보시면 제가 하나 좀 팁을 드릴게요, 여러분들한테. 네. 다음 장에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위로 갔다가 아래로 갔다가 조금 갔다가 조금 빠졌다가 또 막 들쭉날쭉이잖아요. 매출이. 이게 주가가 연도별로. 이게 매출입니다. 네. 매출인데 제가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 지금 우버가 이런 식이거든요. 좋았다 나빴다 좋았다 나빴다 막 이렇게. 그러니까 일관성이 없다는 거죠. 네네. 아예 나빠지든지 아니면 안 사면 되니까요. 아예 좋아지든지. 밀당을 너무 하는. 이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걸? 어떻게 합니까? 근데 지금 이렇게 확 안 좋았으니까 올해는 약간 조금 올라올까요? 제가 보기에는 이 상태가 유지가 될 가능성이 큰. 왜냐면 어차피 게임을 그런 식으로 구매하지 않아요. 그렇죠. 다 사업 방식이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PC 안에서 다 다운받고 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 회사가 한 가지 놓친 건 뭐냐면 빠르게 변화하는 어떤 그런 변화에 순응하지 못했다. 이런 부분을 보면서 안타까운 기업이고요. 이런 기업들은 당분간 좀 더 어렵지 않을까 생각. 이게 근데 간혹 가다가 너무 많이 빠진 종목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쵸. 앞으로도 좀 어려워질 수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제 게임스톱이 이러한 좀 레트로한 게임들을 다시 온라인에서 할 수 있게 뭔가 이렇게 또 바꾼다면 그건 또 새롭게 우리나라에서 레트로 열풍 부는 것처럼 그런 게 또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볼 텐데 여전히 계속해서 실적 부분은 좋지 않은 그런 기업 확인해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스톤 사이언티픽 보도록 할게요. 네. 이거는 제가 얼마 전에 그 의료 장비 ETF 말씀드릴 때 거기에 편입된 종목이거든요. 사실 이거는 간단히 얘기하면 그 동맥이 막히면 빠르게 그 관을 꽂는 스텐스인가요? 스텐트. 저희 전문가 분이 계시는 하니까 그걸 해서 아니 그러니까 경험자죠. 근데 그걸 정말요? 해서 이제 피를 빨리 이제 돌게 하는 이제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인공 심장도 만드는 회사거든요. 이 회사가. 그러다 보니까 요거에 지금 인공 심장인가 봐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의료 장비로 들어가는 건데 이런 기업들은 괜찮습니다. 다만 약간 실적이 부족해서 좀 빠진 실적도 매출이 23.9억 달러였는데 29억 달러 조금 안 나왔거든요. 근데 많이 올라왔으니까 좀 약간 쉬어가는 건데 어쨌거나 저는 개인적으로 보스턴 사이언티픽은 저가 더 빠진다 그러면 충분히 매매가 가능한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만 헬스케어 쪽에서는 의료 장비 업체에 저 한번 집중하시라고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베스트 종목 3개 볼 텐데 베스트 종목에 테슬라가 빠진 게 약간 의아한데요? 네 맞습니다. 다만 이제 어저께 바로 그저께 봐서 테슬라 했기 때문에 시청자분들한테 좀 다른 것도 설명드릴 수 있고요. 마침 또 오늘은 또 좀 약간 또 쉬었습니다. 그때 또 방송을 또 업데이트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쵸. 조금 더 좋은 것에 있어서 종목을 좀 골라봤습니다. 첫 번째 종목이나 두 번째 종목 다 약간 금융 쪽에서 많이 꼽아주셨는데 골드만삭스부터 볼까요? 네 사실 골드만삭스가 됐건 JP모건이 됐건 모건스탠리 다 마찬가지입니다. 대표적인 소위 IB 그러니까 단순한 소매금융뿐만 아니라 투자 금융 그리고 채권 자기 매매까지 하는 종합 금융 업체가 되겠는데요. 작년보다 올해 분명히 이쪽이 좋아집니다. 모든 이 업황 자체가 왜냐하면 작년은 미국만 경기가 좋았잖아요. 올해는 전 세계가 다 좋아진다는 점이 첫 번째 포인트가 되겠고요. 두 번째 포인트는 작년에는 전 세계가 금리를 계속 내려가는 분위기, 경기 안 좋으니까. 또 올해는 금리 경기가 좀 회복된다는 그런 분위기 때문에 금리 하락은 일단 최소한 멈추고 올해 또 올릴 수 있는 그런 분위기까지 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업황 자체가 좋다는 거 보셔야 되겠고요. 특히 이제 작년까지는 올해 초까지만 해도 JP모건이 위주로 쭉 올라갔다 그러면 올해는 이제 골드만삭스 순서 돌아가면서 오늘 같은 경우는 모건스탠리가 또 실적을 발표하면서 모건스탠리 같은 큰 주식이 오늘 하루에 7% 가까이 장중 올라갔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여러분들 중요시 여길 것이 은행주, 특히 미국의 은행주 지금 특히 큰 은행주들은 여러분들이 관심권에 보신 게 맞다라고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 JP모건 약간 차이 있지만 똑같은 그림입니다. 그래서 은행 큰 IB 중에 한 주식 정도는 갖고 가시는 것이 맞다라고 좀 권해드리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비자. 연말에 또 카드 많이 긁으셨을 거기 때문에 비자도 실적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네, 비자가 좋은 거는 뭐 그 사실 너무나 당연한 거죠. 저도 오늘 지금 점심 먹을 때도 막 쓰고 갔고요. 그렇죠. 여덟 건인데 뭐 택시 타시거나 뭐 기름을 다
다 쓰시잖아요. 다 썼고 여러분들도 다 쓰시는 맞아요. 거거든요.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하나 유의하실 거가 비자는 물론 우리가 신용카드니까 금융업종이라고 착각하게 해주는데 실제로는 기술주입니다. 분류. 왜냐하면 플랫폼이기 때문에 얘네가 대출하는 것도 아니고요. 대출 안 하기 때문에 은행의 지준율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정부의 규제를 딱하니 받고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플랫폼 회사입니다. 정확하게. 그렇기 때문에 누가 어디서 결제한 간에 돈은 0.001이라도 돈을 버는 구조라고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전 세계 아직도 신용카드를 갖고 있는 사람보다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이 아직까지 인구 비중이 훨씬 많은. 아 그래요? 네. 왜? 우리나라 문화 5장, 6장째 있지만 그쵸? 중국은 아직 별로 없잖아요. 중국이 또 이제 오픈되기 시작하는 그렇죠. 물론 그래서 중국은 없기 때문에 알리페이 이런 것들이 쓰는 거가 기본적으로 체크카드 기능이거든요. 네, 네. 인도 별로 아직 없거든요. 아프리카 무지한이죠. 네. 그래서 아직까지 성장주에까지도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네. 제가 이거는 제가 예전에 2016년 보문전에 같이 책 쓸 때부터 마침 저희 어저께도 강의했을 때까지 강의할 때보다 한 번도 빼놓지 않고 비자를 사시라고 그러거든요. 계속 올랐어요. 혹시 아세요? 오늘 주가가 사상 최고가입니다. 200달러로 비자란 것이 생긴 이래 가장 비싼 가격이 오늘 가격입니다. 근데 어떻게 사요? 이렇게 되면 또 겁나서 못 사잖아요. 아, 그게 아니죠. 그게 이제 미국 주식과 한국 주식이랑 약간 다른 거거든요. 오늘 쓰시고 비자 카드 내일 안 쓰실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일은 당장 택시 탔는데 갑자기 어디 없는 현금 때 내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게 카드 기업의 어떤 매력이다라고 이해하십니까? 혹시 마스터카드나 이제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쓰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워낙에 비자가 또 파이가 크기 때문에 마스터카드도 오늘 사상 최고가입니다. 뭐 카드 회사 다 돈 잘 버네요. 우리가 소비를 좀 줄여야 되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자 골드만삭스 비자 봤고요. 마지막으로 록히드 마틴 보도록 할게요. 네 록히드 마틴은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아 지난번에 이란이랑 미국이랑 또 으르렁거리니까 그래서 오르는 거 아니냐 그러는데 그게 또 아닌 겁니다. 이것도 지금 5년째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거 제가 아주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네. 이제 평화주의자거든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리는 거가 전 세계 방위력은 끊임없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우리나라 대통령이 누구 간에 우리나라 방위력을 약화하게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서로 평화를 지키면 되지 않아요? 아 그렇죠. 근데 그 왜냐하면 지상군은 줄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어느 나라 인구가 좀 줄잖아요. 그렇다더라도 방위력이 100이라 그러면 사람이 준 만큼 더 방위력은 계속 유지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기 관련해서 사람 몫을 기계만이 그 가격은 다 과학 기술 이런 것들 들어가는 거거든요. 참고적으로 이 록히드 마틴이 만드는 F-35가 있고요. F-35 전 세계에서 가장 핫한 전투기입니다. 우리나라도 차세대의 전투기가 되겠고요. 실제 이번에 한 미국과 이란이 으르렁거리면서 아랍에미레이트라는 데가 더 사겠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있겠고요. 또 하나는 우주항공 분야에 대한 투자. 록히드 마틴이 보잉과 더불어서 여전히 거기서 탑투다. 라고 이해하시면 이런 단순한 지정학적 문제가 아니라 장기적인 추세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미국 주식 한 주 동안 베스트 세 개, 워스트 세 기업 정리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US스탁의 장우석 본부장 이학윤 교수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